이건 아마 다른 지역분들은 처음 드시면 이건 짬뽕이라고 생각 안 드실 거예요. 아주 진한 찌개 뻑뻑합니다. 짜장면 이게 5,000원인데 그릇이 와 크다. 요거는 짬뽕 6,500원. 밥도 나와요. 애기밥. 짜장면 그릇이 이만해요. 계란 후라이 반숙.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 반숙 올라가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올라가 있고 고춧가루도 뿌려져 있고. 와 이거 양 많네. 아 이거 짬뽕 먹으러 왔는데 짜장면도 괜찮네. 아, 이게 짜장면의 완성 아닙니까? 고기 맛있다. 달달해요. 젊은 입맛. 고기도 많이 들었다. 찾아온 이유. 성난 후라이팬을 이때까지 한 30번은 들었지 싶어요. 이 근처 사시는 분인데 성난 후라이팬 가보라고 얼마나 얘기를 하시는지. 일단 향을 딱 맡았을 때는 이거는 학짬뽕, 몽짬뽕 딱 그 스멜입니다. 보면 재료가 비슷하죠? 올라가 있는 느낌도. 이런 느낌? 참깨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비슷해요. 완전 똑같아. 국물 한번 볼까? 이건 아마 다른 지역분들은 처음 드시면 이건 짬뽕이라고 생각 안 드실 거예요. 육개장인가? 아주 진한 찌개?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뻑뻑합니다. 이 집은 맛있는 짬뽕이 확실합니다. 대구가 짬뽕이 아주 맛있는 집이 많다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짬뽕에 가장 근접한 그런 짬뽕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빨갛고 걸쭉하고 진하고. 사장님 한번 물어봐도 돼요? 맛이 굉장히 비슷하네. 배우셨어요 거기서? 아 사장님하고 친해요. 몽짬뽕 사장님하고 친하세요? 어쩐지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죠? 아 그렇구나. 딱 그 계열이네요. 그 계통. 혹시 몽짬뽕까지 가려면 멀고 학짬뽕도 멀고 하시다는 분은 여기 와서 이거 드시면 돼요. 거의 싱크로율이 90%입니다. 근데 좀 차이가 뭐냐면 생강향도 나고 한데 좀 더 신맛이 더 있다 해야 되나? 그 정도 차이인데 미세해요. 먹으면 잘 몰라. 제일 큰 차이가 고기가 좀 더 들어있어요. 고기 육수, 고기 베이스 맛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이 집에서. 이런 뭐 고기를 더 넣어서 일부러 이렇게 맛을 낸 느낌이 이 집이 좀 차이가 나네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유명한 집 말고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집을 소개를 해드리면 그게 무슨 맛집이냐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고, 또 유명한 데를 가면 남들 다 아는데 가냐 소개하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심적으로. 도대체 어딜 가라는 거냐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여기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 진한데 고기 느낌을 살린. 아 좋네. 요리하신 사장님 굉장히 젊으신데 잘하시네. 맛있다. 진하고 뻑뻑하고 걸쭉하고 둘 다 그래요. 둘 다. 비슷한 맛을 느끼시려면 오늘 제가 언급해드린 그런 집 가야지만 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국물은 밥을 마는 게 아니고
밥을 비빈다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진하기입니다. 진하기. 진하고 뻑뻑하고 걸쭉하고. 진짜 이건 많은 게 아니라 비빈다? 그런 느낌이에요. 고기가 씹히니까 첫 맛은 비슷한데 끝맛은 다른. 진짜 이건 중독되는 맛. 아주 진하거나 맵거나 이런 걸 안 좋아하시면 호불호가 있을 순 있는데 그냥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면은 그냥 끝이에요. 끝. 아, 나 이거 배우고 싶다. 짬뽕 이거 진짜로. 사장님 이거 배우는데 비싸요? 아니라 더 맛있어.